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짜잔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선물을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우리 분갈이를 하고 나면 손에 흙 묻은 상태에서 손 씻으려고 하면 펌프 누르면 펌프에 흙 다 묻고 비누에 하면 비누에 흙 다 묻고 엄청 불편하죠. 근데 여기 자동 디스펜스 뭐라고 해야죠? 핸드워시입니다. 핸드워시 써놓고도 제가 핸드워시를 못하네요. 핸드워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짜잔, 이건 주방 세제용 자동 디스펜스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걸 사용을 하다가 이게 자동이라는 걸 모르고 손이 이렇게 샥 지나갔더니 자동으로 슝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일단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재라를 하나 이게 10월 20날 정식을 한 건데 이게 뿌리가 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분갈이를 뿌리가 밑으로 나와가지고 흙을 받아놓고 올려놨었는데 이걸 분갈이를 먼저 하고 핸드워시 사용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대로 제가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심으려고 다육이 여기 심으면 참 예쁘겠다 그래서 샀는데 다육이 말고 제라를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 깔망 깔고 마사토 조금 많이 넣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정쩡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마사를 좀 웃습니다. 왜 쓰지? 제가 흔들어서 그 틈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이렇게 마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높이가 이렇게 쇽 들어가면 조금 흙이 모자랄 것 같아요. 밑에다가 흙을 조금만 먼저 넣고 다육이 분갈이 할 때 사용하는 먼저 조금만 조금만 넣으면 옆에 거 넣을 때 나중에 힘들 것 같아요. 좀 더 넣고 옆으로 해준 다음 이건 이름표 달고 있습니다. 짜잔, 뿌리가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녹아서 없어졌나 봐요. 여기 있었던 여기 뿌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너무 넓게 해줬나 봐요. 아유, 미안하다. 그래도 잘 자라라. 저기 정식한 게 10월 20일이라서 그냥 저는 있는 거 상토는 안 틀어주고 그냥 분만 옮겨주는 분업만 해주겠습니다. 옆에 위에 거는 흙 안 눌러주고 가에 흙만 조금 눌러주고 제가 됐습니다. 예쁘게 잘 자라라. 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니까 훨씬 더 귀티 납니다. 자, 이러면 약속 애니입니다. 약속.
와, 무슨 약속일까요? 어떤 꽃으로 필지 모종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됩니다. 자, 이제 제가 손 씻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잔! 제가 욕실에서 보여드리면 우리 욕실이 불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손에 흙이 있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네요. 불이 들어오는 게 보였었나요? 자, 보시면 한 번 터치하면 한 번씩 바뀝니다. 세 번, 네 번. 저는 사용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하나, 둘, 요 정도가 딱 맞아요. 근데 이거는 3번이었죠. 자, 다시. 엄청 편하고 좋죠.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요 정도면 손 두 손 씻기에, 양손 씻기에 딱 적당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아이 깨끗해 그 세정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 넣습니다, 여기도. 넣는 건 똑같이 넣고, 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처럼 분갈이 많이 하는 베란다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자동 디스펜스 핸드워시 추천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